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8일 수요일 날이죠. 장중 스팟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플러스 0.08 상승, 코스닥 플러스 0.12 상승. 자, 장 초반에 미국 상승에 따른 상방향 노리는 개인들 선물 매수, 콜 옵션 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밑으로 좀 처지게 만들 거다. 그리고 처졌다더라도 아마 위로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고개까지 지금 완벽하게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그죠? 자, 외국인 기관이 선물로 컨트롤은 하고 있는데 밑으로 세게 때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기를 더 깨고 내려가면 이제 가벼운 조정 정도가 아닌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막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아침에 말씀드렸고 채팅으로 날려드렸습니다. 여기는 깨버렸는데도 끝까지 안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을. 개인이 선물 매수세 더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장 후반부에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콜옵션도 매수세 안 줄이고 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확 밀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니고 시장 상황을 잘 주시해야 된다. 외국인이 죄송합니다. 선물 매도하고 있는 이 매도세 아까 몇 계약입니까? 3100계약 이상 하던 거 한 400계약 500계약 정도 땡겼는데 다시 밀고 있습니다. 여기 개인의 선물 매수세 밑으로 던지고 외국인이 받아주는 크로스가 나면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 전환 내지는 매도세 대폭 축소해야만 오늘 지금 상황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개인이 선물 매수하고 콜옵션 더 사버리면 2095 어떻게 될지 모른다. 위협당할지도 모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적어도 마지노선 2095는 반드시 좀 지지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700선 정도는 지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재 중국 플러스권 전환했네요. 아까 봤을 때 마이너스권이었는데 0.86. 자,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 환율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양호. 프로그램 매수 플러스권으로는 못 돌려냈습니다만 800억 가까이 매도세 넣어둔 거 300억 규모로 코스피 매도세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양호. 코스닥도 200억 가까이 매도하던 거 이제 100억 규모로 다시 좀 걷어들였어요. 양호. 베이시스 0.3입니다. 자,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보죠. 포트폴리오 새롭게 지금 재편했는데요. 자, 셀트리온은 거의 다 던졌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뭐 여기 한번 출렁했기 때문에 아주 소량 빼고는 다 청산해도 된다. 제가 제시했으니까요. 일단은 청산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적당히 24만원 인근에서 다 4분의 3 청산했기 때문에 그죠? 미련 없어요. 올라가면 쫓아가든 아니면 조금 더 눌려주면 다시 재매수하든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 두 번 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16% 그죠? 얼마를 더 먹어야 됩니까? 현대중공업. 자, 사자마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샀거든요. 그죠? 12만 8천원권에서 샀으니까 지금 거의 8천원 이상 올라가고 있죠. 오늘 하루만 3% 그죠? 문제없습니다. 외국계 매수자 들고 있어요. 계속도 홀딩할 겁니다. 14만 넘어갈 가능성 제법 있어 보여요. 시장만 턴한다면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주력 포트입니다. 현대중공업하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하고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자, LG전자도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까지 75,000건까지 노려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들고 가도 큰 문제 없어요. 단기 매매 가능한 분은 여기 위에서 튕겨 내려오면 일부 청산하고 다시 눌려줄 때 20일 60일 완전 정배열로 돌아서는 인근에서 양봉 나오면 다시 매수 팔아먹은 거, 그리고 또 저항받아 또 팔고 다시 내려오면 또 사고 팔고 하면 여기를 77,000원권 돌파하게 되면 하락폭이 제법 있기 때문에 반등 제법 나올 수 있다 보거든요.
자, 간단하게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가 하락폭입니다. 그러면 8만 원권까지 정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정도, 382가 8만 원권이거든요. 그리고 58,000원, 이 59,000원 볼게요. 59,000원에서 73,000원이니까 얼마입니까? 14,000원이죠. 14,000원의 상승폭. 14,000원 하면 7만, 82,000원. 자,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8만 원, 82,000원권까지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82,000원권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82,000원권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 8만 원, 82,000원권까지도 갈수 있는 큰 힘을 비축해 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과정 안에서 빨리빨리 대응되는 분들은 사고 팔고 하면 되고, 빨리빨리 대응 안 되는 분은 직장인들은 21 2평 깨지면 던지는 21 2평 매매 기법 사용해도 뭐 나쁘지 않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장이 턴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위로 일단은 턴할 가능성 좀 높아요. 레이첼, 야. 칼국수 먹었지? 요. 수연님, 주연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죠?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그죠? 20일 딱 인접한 데서 딱 샀어요. 고려아연. 여기 20일 지지권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자, 적당히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매수 1차 들어갔습니다. 여기 매수 들어갔으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손실 구간인데, 여기까지 정도 쳐져도 별 문제 없다. 5% 정도는 용인하고 가겠다. 근데 여기 인근에서 적절히 추가 매수 내지는 대응 잘하면 플러스 날 확률 높습니다. 강하게 돌파했거든요. 강하게 상승했었습니다. 눌려주면 매수할 만하다. 자, DB 손해보험. 자, 청산하자 그랬습니다. 깨져서 막 청산하고 밑에 애초에 여기에서 매수하자, 나눠서 매수하자 그런 의견 드렸고, 아침에 처지길래 여기를 바라보자 했는데 거기까지 허용하기 싫었습니다. 일단 손절했습니다. 다시 들어간 인원들 있다. 다시 들어간 인원들은 잘 챙기십시오. 좀 깨졌습니다. DB 손해보험. 아, 짜증나. 그죠? 그래도 세개잘 가고 하나 빠질 수 있다.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한개 찔끔 가고 세개 박살 나고 그렇게 안 한다. 세개잘 가고 주력이 분명히 현대중공업. 그죠? 그리고 현대건설이라 했습니다. 주력이 잘 가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어요. TV는 손했습니다. 아, 손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리 퍼시픽도 이제 접근할 만은 해요. 그죠? 20일 돌파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사라 말아라 말은 안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볼게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위시해서 오늘 바이오존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고점에서 적당히 잘 챙기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밑으로 처지면 미련 부리지 마시고 4분의 3 던지라고 얘기했고, 여기 처지길래 다 던지라고 얘기했는데 방송만 들으셨던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죠? 밑으로 처지면 23만 6천 정도 처지면 청산 다 하고 나오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처지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어느 정도? 한 23만 정도 권 오면 챙겨 먹었고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떻게? 21만 1천원에 사서 22만 7천원에 팔아먹고 다시 돌파하는 22만 3천원에 들어가서 24만원에 팔아먹고 나온다고요. 밑으로 처지는 것 따위 허용하기 싫습니다. 더 올라가면 지금 장도 조금 거시기 하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부담돼요. 처지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8%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쫓아가는 거는. 그러나 선수는 쫓아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그 대신 짧은 손절도, 선수라는 것은 짧은 손절도 과감하게 아무렇지 않게 해내기 때문에 선수거든요. 그리고 1% 정도의 수익도, 아주 작은 수익도 감사하게 끊어 나올 줄 아는 사람이 선수라고 저는 지칭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밀리고 있죠? 밀리면 모양 좋지 않습니다. 여기 장대 양봉 79,000원권 잘 지켜야 되고, 밑도 처지면 76,000원권까지도 처질 수 있다. 어떻게 할까? 좀 기다리자는 의견, 그대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나머지 바이오주 그만하기 때문에 따로 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남북 경협도 북미 정상회담
내년 1월 정도로 미뤄진다. 그런, 요인 때문인지 다시 약세를 전환했어요. 세율, 듣고 있나? 세율 잘해, 이거. 이제 쳐지면 적당히 알아서 해야 돼. 신세계. 신세계도, 아이고. 여기 꼭대기 사가지고, 참. 여기까지 쳐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다고 말했습니다. 28만원. 단기 고점이에요. 60일 저항권인데, 올라갈 수도 있는데, 따라가 물리잖아, 그죠? 어떻게 한다? 올라가고 눌려주고 다시 여기 가격대 오면 사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지지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면 안 밀릴 가능성 제법 있는데, 대본 여기 사면 당장은 좀 많이 올랐단 말이죠. 밀릴 가능성 충분하고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걸잘 모른다고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세율이면 바쁘나. 방송을 안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그죠? 외근 나갔나? 자, 우리 방에 야간에서 먹는 애 있어. 있어, 한이라고. 한이 가고, 어저께 모의 투자해가지고 불어서 놨던데 계속 해봐. 계속 하면 낮에 그냥 일하고 카드나 열심히 만들고 낮에는 밤에 사우디 애들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벌면 돼. 알겠지? 레고. 파이팅. 굿잡. 허니 고고가 거기에서 지지에서 사고 장에서 팔고 눈에 보인다. 그러면 난쪽에 출시하면 훨씬 잘한다. 진짜로. 그래, 저희 두바이 호텔 저기 전망대에서 만나자. 다음에 저 높은 곳에서. 아, 이거 참 미치겠다. 진짜 그렇게 하기상 뭐 여기 인근 가면 밀릴 수 있으니까 팔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날은 더 돌고 갈수 있다 그랬는데 미리 팔았는 모양입니다. 그죠? 올라갈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날라 보는데 이걸 놓쳐서 아까워 죽겠습니다. 그죠? NC소프트 나른다 이거. 와, 이거 닥터K가 똥손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증명됐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뽑아놓은 거 치고 그렇게 박살나는 거잘 없어. 한개 정도는 있어야지 사람인데. 그죠? 인정하잖아요. 죄송하다고. 나머지 먹잖아. 셀트리온 먹고 현대중공업 먹고 LG전자 현대건설 먹으면 되잖아. 그죠? 어떻게 다 먹어요? 통신주, 강세 업종이라는 거 틀리지 않았어요? 유독 강한 게 조선하고 통신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닥터K가? 통신하고 조선하고 괜찮다 그랬어. 그리고 한 번씩 건드리는 게임주가 NC소프트, 그죠? 야, 이거를 여기서 못산게 너무 아까워. 업종 선택 앤드, 시장 판단 앤드, 주도주 잡아내는데 특기 있다. 다시 한번더 저의 강점 말씀드립니다. 시장 분석. 강점 있어요. 지릅니다, 주로. 안 빠지, 쳐질 거다. 밑으로 쳐져도 올라갈 거다. 이걸 누가 말합니까, 도대체? 근데 말한 게 제법 높은 확률로 맞지 않습니까? 그치, 언니? 그치? 내려갈 거다. 밑으로 깨도 박살 안 내고 들어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 다 맞아떨어지잖아, 지금. 내가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허니, 앤드 레이첼, 앤드 빌딩 부자 오스카, 수연님, 주연님, 제 머릿속에 있는 거다 빼가십시오. 다 빼드리려고 하는 방송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지. 하는 사람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요새 빌딩이는 요새 잘안 보이던데. 채팅에. 공부 열심히 좀 해라. 바쁘냐? 공부 열심히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절대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체크리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세에서 확 끌어당기면서 개인이 좀 손바뀜 넣느냐, 콜옵션 확 줄이느냐,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현물 매수세 들어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20일 깨면 안 된다. 오늘 저점 라인인 2095 깨면 안 된다. 코스닥도 700안 깨면 좋겠다. 그리고 해외 선물 플러스권 돌아서고 있으니까 갑자기 급변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그리고 중국 플러스권인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밀리는지 여부. 니케이도 플러스 1.14입니다. 우리나라가 안갈 이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100% 채웠습니다. 현대중공업 더 가네.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이제 마칠 텐데요. 거의 뭐 우리 인원이긴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녹방 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방송 안내하겠습니다. 자, 오전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1시, 4시, 오후 9시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날 하는데요. 가능한 한, 장중에 하는 거는 시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조금 부정확해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저도 다른 업이 있습니다. 자, 닥터K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 또 날리십시오. 안 친한 패친들 다시 한번 더 보고 무료 방송 좀 보게, 그죠?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수신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유튜브가 안 보낸 거 빼고 실시간 방송할 때다 날아갑니다. 좋다면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십시오. 아직 안 눌렀다. 지금 눌러 이게 이야.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 세로로 하고 중단에 오른쪽 중단에 실시간 채팅 꽃표하고 그러면 좋아요 누르는 데 있습니다. 왼쪽에. 그리고 다시 실시간 채팅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채팅란 오른쪽에 보면 슈퍼챗 있습니다. 달러 표시.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힘나겠죠? 그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도 안 돼요. 요새 2천원, 3천원밖에 못 봅니다. 하루에. 방송 몇 시간씩 하는데. 그죠? 방송 좀 봐주시라. 열중 쉬었다고 좀 봐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엑기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